안녕하세요. 다큐쟁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은 법치주의 국가다. 조선 경국전입니다. 태조 원년 7월 개성 수창궁에서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면서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함주로 자신을 찾아온 정도전을 만난 지 9년 만이었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의 목표는 단순히 왕조교체를 통한 권력 획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본을 중심에 놓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새 왕조를 개창하고 발표된 태조 이성계의 교서는 정도전이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국왕의 책무는 백성이 편안히 잘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창업이 단순한 왕조교체가 아니라 사회 진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정도전의 역할이 컸습니다. 조선은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와는 다른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성종대에 완성된 경국대전과 같은 성문법전의 편찬은 법치주의를 추구한 조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고려는 송과 원의 법을 수용했지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국왕의 결정을 법으로 삼았기에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가 거듭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의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이면 바뀐다는 뜻의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법률을 정하여 모두 그 조문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고려의 폐단을 밟지 않을 것을 밝혔고 정도전은 이러한 방침을 즉시 수행했습니다. 개국 2년 만인 태조 3년 5월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뜻의 조선경국전을 태조 이성계에게 바쳤습니다. 조선경국전은 비록 정도전 개인의 이름으로 펴낸 것이지만 조선의 헌법 초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에 대한 구상을 조선경국전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도전이 조선경국전을 저술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조한 책은 주의 법전인 주례였습니다. 주례에는 공개념이 강조되어 있는데 정도전은 국가가 주도하여 일반 백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고려 말 권문세족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국가가 이들의 사적 이익만을 대변하여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경국전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는데 총론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략의 요지로서 정보위, 국호, 정국본, 세계, 교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론은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소관 업무를 서술하였습니다. 정보위는 왕위를 바르게 유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정도전은 인, 즉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왕위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심을 얻으면 백성은 국왕을 따르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국왕을 떠난다면서 민본을 강조했습니다. 국호에서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쓴 나라가 셋이 있었는데 바로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입니다. 정도전은 이 중에서 주의 무왕에 의해 제후로 책봉된 기자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문화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를 통해 고려라는 국호를 계속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권 초기의 민심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새 나라의 국호로 고려를 계속 쓸 수는 없었습니다. 태조 원년 11월 태조 이성계는 신하들에게 국호를 논의하도록 했고 얼마 후 명의 황제에게 조선과 활용 중에서 국호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해인 태조 2년 2월 명은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이성계의 출생지이므로 국호는 처음부터 조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국본에서는 세자를 옹립하는 원칙을 밝히면서 세자의 보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세자 옹립의 기본 원칙은 맏아들을 세자로 삼는 것인데 이는 왕위 다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반드시 현명한 자를 세자로 삼았으니 이는 덕을 숭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은 태조 원년 8월 이성계가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면서 이성계가 왕이 된 것은 대대로 덕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덕은 4대조인 목조 이한사에 이르러 드러나기 시작했고 태조 이성계에 이르러 하늘의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자손 중에 어질고 덕이 있는 자를 골라서 즉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론의 마지막인 교서에서는 개국 이래 여러 차례 내린 교서는 비록 문신이 지어 바친 것이지만 그 의미는 모두 국왕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경국전의 강론인 치전, 부전, 예전, 정전, 헌전, 공전은 각각 경국대전의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과 같습니다. 치전은 국왕과 신하의 역할, 관리, 선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재상 중심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정도전은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총재, 즉 재상이 국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정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왕은 세습됨으로 어리석고 유약할 수도 있지만 재상은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선발될 수 있으므로 재상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상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왕조 국가에서 국왕의 역할은 한 재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정도전은 개국 초기부터 권력 서열상으로는 태조 이성계 다음이면서도 권력 행사면에서는 정권과 군권을 장악한 실세였습니다. 이성계는 상징적인 전제권을 행사했고 정도전은 국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정도전의 재상 중심주의는 그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론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이성계의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동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재상 중심주의에 이방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생각은 정도전과 달랐습니다. 이방원이 보기에 정도전은 국왕의 권위를 훼손하는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부전은 호적제도, 세금의 부과, 각종 비용지출 등 국가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도전의 민본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도전은 국가의 빈부는 백성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면서 백성을 위로해서 모여들게 하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면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왕은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는 백성에 의존하니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국왕의 하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정도전은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대가로 백성에게 잘 보답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권력과 세금을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전은 예법을 기본으로 하는 유교 국가에서 지켜야 할 각종 규범과 의식, 제도와 교육 및 인재의 등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은 종묘와 사직을 중요시했습니다. 종묘는 국왕의 선조를 모시는 곳이며 사직은 사, 즉 토지의 신과 직, 즉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과거 제도를 통한 인재의 등용도 강조되었는데 특히 초야에 숨어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려가 망하면서 이와 함께 조정을 떠난 인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중요한 의례인 관혼상제, 즉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전은 군사와 관련된 제도, 훈련, 무기점검, 군량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군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자는 식량이라면서 보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병사들이 직접 경작하여 군량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둔전을 강조했습니다. 헌전은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형벌은 다만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며 형벌에 의지하여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를 잘하면 형벌은 방치되어 쓰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궁전은 궁원, 창고, 성곽, 교량 등 건축과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궁원이 사치스러우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정에 압박이 온다면서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통해 조선건국의 이념적 지표들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민본을 강조했습니다. 14세기 말에 이처럼 위민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 나라는 조선이 유일했습니다.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중심주의는 법으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어 근대적인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영국이나 일본의 입헌군주제처럼 재상, 즉 총리를 직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14세기 말 동아시아 전제 군주제의 역사적 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대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도전의 재상중심주의는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조선이 아니되옵니다로 대표되는 강한 신권의 나라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성종 16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어 조선을 법치국가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문법에 의한 통치를 추구한 것은 조선이 고려보다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된 사회임을 잘 보여줍니다.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을 이끈 정도전의 건국 이후 삶은 극히 짧았지만 그가 제시한 국가의 모델은 500년 조선왕조의 기본 골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